예, 탕정 중 6과 학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단어는 당연히 다 외우시는 게 맞고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이 영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그래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뽑아놓으신 거잖아요. 외우셔야 됩니다. 간단히 볼까요? 예, 별게 보이진 않는데, 예. 꼭 여러 번 봐서, once는 이때,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죠. 접속사로 쓰여서. 명령문, and네요. 뭐뭐 해라, 그러면이 되고요. or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그쵸? 얘는 4부이고, I. 아, sorry, 5부이네요. 5부이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그 뉴스를 비밀로. But she told it to her sister에게 말했다. In exchange for a new pair of shoes, I didn't bring. Tom didn't bring his either. Either는 앞에 not이 있으니까 either가 나와야 된다. To가 되면 안 된다. I drop by my. Drop by는 어디 들르다. Stop by. Swing by 같은 말이죠. 안녕이라고 인사 전하기 위해서 to 목이네요. Receipt는 영수증. P가 발음이 안 나요. Receipt. 예, purchase는 buy랑 같은 겁니다. 구매라는 뜻입니다. 뭔가 사는 거. 넘어가자. 예, 영영사전식으로 돼 있는 someone who listens에서 누군가 듣는 사람이란 말이고요. 이거는 뭐다 밑줄 칠 수밖에 없네요. 여기 가서 forget이란 말은 외우 기억하는 걸 까먹는 거. 기억하는 걸 까먹는 거. suggestion은 idea and plan that you tell someone to think about. 그러니까 you tell somebody to think about. 너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 제안. tear 동사로 쓰면 tear damage something such as paperwork by pulling it hard 해서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거에 데미지를 주는 건데 그걸 세게 잡아당겨서 찢다야 찢다. 메시지란 말은 자, information인데 네가 보내는 information.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라고는 안 나온다니까. 박스 안에 요 문장을 써놓고서는 이거가 맞는 영영사전식 뜻에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그럼 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말에 밑줄 치고 있다고요. 이거 나오면 얘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Receipt. You have received goods or money를 증명하는 종이. 네가 어떤 상품을 받았거나 돈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종이. 그러니까 영수증이 되는 거죠. Refund, an amount of money. 돈인데요. That is given back to you. 너에게 다시 돌려온. Money인데 given back to you. 너에게 다시 돌려진 돈. Guest, who is invited. Someone who is invited. 그러니까 초대당한 사람. 가로 안에 얇은 단어. Can I get a refund? Mia's dog give birth to는 나타예요. 아기를 낳았다 이런 거. 세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를 낳았다. 키트는 고양이에요.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순 없잖아요. 새끼 고양이를. 새끼 강아지를 낳는 거죠.
I'm not here today. Please leave a message. 남겨놓으세요. When you buy something, you should take a receipt를 받으셔야죠. Please give some suggestions. 제안을 좀 해주세요. For tomorrow's picnic. 내일 소풍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주세요. Did you tear those pages from your sister's textbook에서 그 종이 페이지를 찢었냐? Tear이라고 발음합니다. Tear이면 명사고 tear이면 동사입니다. 찢다. Tear, tore, torn 이렇게 발음하죠. Tear, tore, torn 이렇게 바뀌죠. Tom is a good listener. 잘 들어요. 그래서 he always gives his friends his full attention. 집중을 줍니다. 즉 친구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Eugene's grandma is very old. 매우 나이가 들었는데요. She often forgets. 자주 까먹습니다. To take medicine. 약 먹는 걸 까먹는다고 하죠. If Mike is late for school again. 다시 늦으면 he will be in trouble. 어려움에 처할 거야. Be in trouble은 수고해요. 어려움에 처하다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다. Be in big trouble. Behave yourself는 뜻이 얘들아 이거 우리 육과의 대명사에서 제기 대명사 할 때 했어요. 이게 뭐야? 똑바로 행동해라. 제발 처신 조심해서 하세요. You are not a baby anymore. 더 이상 애가 아니잖아요. We wanted to find out more about the cause of the accident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다. Christmas, my best friend. I always drop by. 들르다예요. His house to say hi. 가가지고 안녕. 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길 가다가 자기 친구 집 나와서 가가지고 잘 있었어 하고 집에 간단 말이야. 자기 집에 간다는 건 들리는 거는. Miss Zhang is an independent person.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She wants to be everything on her own. 하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런 뜻이죠. 독립적인 사람이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세계를 하려는 사람. Everyone should start off with a warm-up activity. 예, before playing a sports game 하기 전에 워밍업 해야 된다고요. If you tell a lie, 거짓말을 하면은 you may work, it may work once. 한 번은 효과가 있다. 있을 수 있어요. But you, if you do it again, 또 하잖아요. People will never believe you. 아무도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주어진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표현을 골라 써봅시다. 해서 tell a lie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거짓말하다 뭐 이런 거. say는 예, 뭐 say no, say hello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speak는 프랑스어를 말하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가봅니다.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말이죠. 예. 뒤에 say no, tell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say bad words, 나쁜 말 하는 거죠. speak three languages, tell a lie, 거짓말 하는 거고요. say hello,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거고요. speak Spanish, 언어가 나오네요. tells a lot of jokes, 농담을 많이 하고요. speak his mind,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tell the story, 그래서 요 부분을 몇 번 써보세요. 몇 번 써보세요. 몇 번 써보세요. 외우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몇 번 써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준 자료니까 아예 무시할 순 없고요. 몇 번 써보세요. say냐, tell이냐, speak냐를. 얘는 제일 대표적인 게 speak는 language예요. 예. 그 큰 그거는 speak는 language다 보통. 여기 mind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speak가 나온 게 speak languages하고 speak mind만 나와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languages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빈칸이 중요하다 라고 쓰는 거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인데 help는 빠져 있네요. help는 준사역이다. 그 다음에 얘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이 나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한다. 그거죠. 뭐는 절대 안 돼. ing는 절대 안 된다. pp도 가능하죠, 심지어. 근데 ing는 절대 안 된다. 예, she made Dustin drive the car. My older brother had me walk the dog. 형이 나한테 개 산책시키라고 시켰대요. The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이 let me go home early. 집에 일찍 가라고 허락해 주셨대요. I let my best friend. 예,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니까 원형이 와야죠. The teacher made us. 원형이 와야죠. Driver made me. 원형이 와야죠. Let you go. 원형이 와야죠. ing 절대 안 되죠. 자, I made my sister go to the dentist. I did not let Jamie open the window. Who made you do the project alone? 혼자.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니 너를 하게.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의문사면서 주어예요. 해석이 누가 만들었냐. 너를 두 하게 그 프로젝트를 혼자서. 얘가 주어. 얘가 타동사고요.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아니야. 얘가 오사고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호로 원형 나온 거라고요. 하다. 내려갑시다. Make me cry. 무엇이 내가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니? What made you think so? 얘도 T예요. 얘가 왜 T입니까? 이 What이 의문사면서 주어란 말이야. 얘가 오브이고, sorry, 오사고 목적어다의 목적격 보호가서 무엇이 만들었니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T예요. 얘. My mother let me buy a bicycle. Had David turn off his cell phone. 내려갑니다. Today is Lion's birthday. Fox made the elephant blow up the balloons를 불게 했어요. 여우가 코끼리한테. He also made Hippo에게 set the table을 차리라고 했어요. 하마죠. Hippo let Squirrel, squirrel은 다람쥐를 말하고요. Eat the nuts. 깜짝이야. 부엉이를 잡아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Eat the nuts. 예. 네. 콩 먹으라고. Owl let monkey에게 춤추라고. 스테이지에서. Owl은 그리고 rabbit에게 뭐라겠어? Play the guitar fast. 더 빨리 치라고 만들었대요. 가봅시다. 투투는 다 우리가 뭐 그래머 빌드업 뭐 이런 거에서 다 했잖아요. 어차피 투투 해서요. Gio was too hungry to say a word. It's too dark to go outside. Coffee is too hot to drink. 해서 so then not으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so 대절이죠. 여기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앞에 동사를 보고 여기가 비동사면 형용사 나오고 형자면 형용사 나오고 일반 동사면 부사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얘는 결과 부사절이고요. so하고 대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떨결이라고 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결과 부사절. 얘는 not이 세모쳐지는 거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형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니네가 나하고 수업할 때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바꾸는 거를 It was too sleepy to finish my homework.
Suzy was too angry to say anything. 너무 화가 나서 못했다란 말이야. 말을 못했다. The boy is too young to solve the puzzle를 맞추기 너무 어리다. Some students were too late to catc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late는 형용사나 부사나 스펠링이 똑같은데 형용사예요. were 때문에. The dog was too weak to run to the park. 해서 Rosa was very upset. So 그러니까 so가 나오니까 얘가 원인이고요. She couldn't answer the question.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부사절로 만들 수 있고 to부 결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Rosa was too upset이 원인이에요. To answer the question이 결과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o 용법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To 부 결이잖아요. 결과라고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답을 못했다예요. To니까 못했다예요. 같은 얘기들이죠. 다. 얘는 사람이 주어면 과거분사 나와야죠. ing가 아니라 너무 실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 문장이 쉬워서 티를 하기가 어렵네요. I'm too shy to make friends easily. Yesterday they were too busy to start their meeting on time. Papa Smurf is too old to ride a roller coaster, but Smurf Pet is too young to ride it. 너무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고, 너무 어려서 못하는 거고. Greedy is picking a lot of apples를 탐욕스러운 애가 많은 사과들을 땄는데, however, lazy is too sleepy to pick them. 너무 졸려서 그것들을 못 땄대요. Gargamel tells Azrael에게 to catch the Smurf를 잡으라고 했어. But Azrael is too tired to catch them. 너무 피곤해서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 도대체 언제적 스머프하고 아즈라엘하고 가가멜 나오니? 아우 이건 TV에서 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니네 아니 이 애들? 가가멜? 스머펫? 아로? 야 여기에 T를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할게요. 요거 가지고 얘는 이제 쏘된 용법으로 바꾸면 로사 was so upset that she couldn't answer. 이렇게 되잖아요. So then 용법이 되고 결과 부사절이고 So then not이 돼야 투투 용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다 얘는 can't가 마치 couldn't가 마치 can't 하면 틀린다. 왜 couldn't가 맞느냐? 여기 동사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couldn't가 맞다. can't 쓰면 안 된다. 얘하고 얘하고 t 합니다. 투투 용법과 소된 용법으로 바꾼 거 한 문장 정도 t 해야죠. 넘어가 볼까요? 예, 문법적으로 made drive, made to가 들어가면 안 돼서 틀리고요. had me to 들어가면 안 되고요. had me finish 맞고요. let me go 맞고요. let me to 들어가서 안 되고요. it이 들어가서 안 되고요. let me have 맞고요. had my brother water 맞고요. to가 들어가서 안 되고요. Gio was too hungry to say to Too hungry was니까 형용사 돼야 되죠. Hungry 형용사 돼야 돼요. 비동사 옆에 It's too dark to go outside 맞고요. The coffee is too hot to drink. I'm too nervous to do well on the test 맞고요. The truck is too tall to go through the tunnel. 너무 커서 터널을 통과 못한다고요.
지민 arrived too late. 이때 부사의 late는 to catch. catch가 되었죠. I'm too sad to say a word. 너무 슬퍼서 말을 할 수 없대요. Stephanie is too young to live alone. 혼자 살기는 너무 어려요. The traveler was too thirsty for work. 아니면 뭐야 이게? 얘는 thirsty가 맞죠. thirsty 한 말이 어떻게 되니? 물론 얘 때문이 안 되지만 to work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틀린 문장이 맞죠. 어떻게 thirsty란 말을 쓰냐? thirsty 아니냐? 너무 목말라서 계속 갈 수가 없다. thirsty를 쓰면 어떻게 해? thirsty죠. 오타겠죠, 설마. Jimmy needs to say, to say. 아, 이 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Speaking to a stranger. 말 자체가 안 돼요. 너무 말이 이상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꼭 수행평가 볼 때 정말 이상한 문장 써줘. 아무리 추측을 해도 무슨 말인지 문법적으로 너무 틀리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 고등학교 언니네 영작으로 해서 수행평가 내야 돼. 교실에서 뭐 오토바이에 대해서 영작하시오. 너가 글을 쓰라 그래요. A4 한 장 정도 나오게. 스물 몇 문장 만들어야 돼. 뭐 아니면 네 미래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영작하 쓰라 그래요. 그게 수행평가야. 단어가 안 돼 있지. 문법이 안 돼 있지. 뭐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진짜 희한한 글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도와주잖아. 고등학생 되면 그런 수행평가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학교는 써가지고 내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뭐 파파고 같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쓰는데 내가 그걸 봐주거든? 학교에서 바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써가지고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파파고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먼저 받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반드시 영어 한 문장 그 밑에 해석 한 문장 쓰라 그래요. 영어로 돼 있는 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뭘 말하려는지 밑에 해석 봐야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요. 파파고에서 한번 수정한 다음에 갖고 와라고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영작을 해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 단어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예, 넘어갑시다. 영작, 니네 GPW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작하기라고 돼 있네요. 여기 영작하기로 돼 있는 거에 예, 한글 뜻하고 해가지고 예, 여기 있는 문장들 꼭 예, 반복하세요. 반복. Good evening, listeners. This is your DJ. 뭐라고 쓴 거냐? 해석도 안 써있으니까 모르겠네요. Today we have a special guest and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것들이네요. 본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예, 본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대부분의 문장들이 되어 있네요. 예, 대부분의 문장들이네요. 예, 요약문 만들어 보라는데요. The DJ and 요약문은 볼 필요가 있죠. The DJ and a guest read two letters and talk about them. They are from listeners who have trouble with their families. In one letter에서 a young girl complains about 뭐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까? Her mother. She knows her mother loves her. 그 여자의 엄마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she feels that her mother treats her like a baby처럼 애 취급을 한다. In the other letter에서는 a man tells a story about his two children 얘기하는데 he wants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같이 하고 싶은데 but they are too busy to talk with him. 너무 바빠서 그들과 얘기할 수 없더라. 너무나 바빠서 오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약문입니다. Breeze군요. 누가 말한 거냐? Will you please read a letter from a teenager? 라고 DJ가 앤디 밑줄 친 인물이 누구인지 골라 써보시죠. You가 초대손님인 앤디 킴. Mom cleans my room without asking me. 15살짜리 여자의 I want to take care of things myself. 나 혼자 하고 싶어요. 15살짜리 여자의 맞죠?
날 애 취급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my 아빠죠. 아빠. 두 아이 아빠. 일치하는 부분을 다르고 싶어. Andy reads letters aloud about problems as Korea in fact. 가족끼리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Andy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하고 말을 별로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Her from 원주에서 온 애는 데디아를 불평했어요. Her mother does nothing for her.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걸다 해줘서 나를 애 취급한다 이거 아니야. Complain은 이때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오잖아요. 이 complain은 자동사예요. 왜요? about이 없으니까. 얘는 자동사예요. 자, 무. 자동사니까 무가 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군요. 예. 뒤에 명사 넣으면 타동사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면 자동사겠죠. When the father asks his children questions에게 질문을 했을 때, they give long answers, short answers. 짧게 말하고 지방 들어가더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짧네요. 예. 학교 자료에 큰 내용이 없고요. 짧은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